기도드립시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존재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을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도 못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 몸속에는 선악과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죄인 개수들, 이 아침에 긍휼과 자비를 크게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소서. 아버지 원하는 첫 열매 되도록군.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주시고 쓰시옵소서.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 속에 엄청난 부패가 있다는 깨닫고 이 패역을 말씀으로 고쳐서 예수님 육체와 같이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령 머리들에게, 치리자 지도자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공의를 알아야 안 되겠나. 그때 공의를 떠나서 우상으로 갔다. 그래서 악심을 품고 부르짖는다.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마땅히 선으로 가야 되는데 선악과가 들어서 악이 득세해서 마귀 때문에 뱀이가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해서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선을 미워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또 악을 좋아하여 자꾸 악으로 치우칩니다. 선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마귀는 악으로 잡아당기고 예수님은 선으로 잡아당기니 이게 사상전쟁입니다. 영적전쟁입니다. 순간적으로 악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종들이 다 악에게 끌려갔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악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새길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의가 되는 것이죠. 그 새길 말씀이 주님의 피로 산 말씀들인데, 피는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또 완전히 피를 발라서 유월절 제사로 죄를 묻지도 않고 책망도 않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입니다. 그 죄 짓고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발라서, 피로 샀다 했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계시록 5장 9절이 그러겠죠. 그러면은 선은 따라가지 않고 악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용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밤낮 참수해서 넘어뜨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영적 전쟁, 그 공중권세 붉은 용이 거짓말로 이겼기 때문에 이 땅이 영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로 와서 죽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 예수가 죽음,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인데, 그 의가 뭐냐? 야곱의 집에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로 야곱의 집에 왔던 선악과의 질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죽을 때 믿으면 십자가 우편강도 같이 그 천국 갑니다. 그게 예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죽고 살아서 에덴 동산 가려면은 이제 이 원죄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선악과 질을. 그래서 올해 묵은 포도주로 잔치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으로 가야 될 사람이 반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게 가슴 칠 노릇이죠. 해서 안 될 일 한다 얘기죠. 그 마음속에 선악과가 자꾸 미혹을 시키니까 악이 커지고 선은 적어지고, 그래서 악당이 되고 악인이 되고 악한 세상,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한다.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미워하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자식은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 질이 들어오니 본질상 진노 자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 그 이 세상에 모두가 죄악 세상인데 같이 휩쓸려 살다 보니 죄만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서 야곱의 집에 말씀한 것이 선지서인데 전부 책망입니다.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서 밖까지 매맞고 터지고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 1장에서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모순이 생겼는데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를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애선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야곱의 집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선택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죄를 씻는지도 모르고 이 원죄를 뽑아버릴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셔서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 영혼의 죄도 육체의 죄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 간절히 읽고 들으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종말론에 다시 예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속 모습이 2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비참하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가족을 벗기잖아요. 소껍데기, 개껍데기, 껍데기 벗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령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껍데기를 벗겨 죽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 타협인데, WCC인데
혼합주의 마귀를 따라가는 건데 쑥물을 갖다 주니까 먹어 죽습니다 양들이.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가죽은 벗겨내고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용한다. 양을 살찌게 길러야 되는데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다. 안 되겠죠. 그 목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렇게 항충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될 교회가 뭘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타협주의입니다. 협상주의인데 그래서 미가 선지는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솔로몬 성전 보고 말합니다. 구약에 이사야 같은 시대니까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아수르가 잡으러 온다.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음시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 말씀인데 인간들이 성신을 못 받았으니까 미가가 우이독경입니다. 소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선지를 쫓아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싫다고. 100%. 그래서 신약이 필요합니다. 구약이 안 되니까 예수가 직접 와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또 안 되니까 가서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날까지 영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이 났고 재림 때 육체 구원은 또 하나님의 세일로 또 초막절로 남은 말씀으로 이루어가지고 에덴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활동은 은혜시대가 아니고 환란시대인데 나팔이 지금 다섯 개 불었는데 엄청 착각합니다. 은혜로 끝난 줄 아는데 분명히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이 있고 다시 연이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양떼를 살리려고 교회 예배가 되는데 오히려 죽이는 예배가 된다. 그것이 타협주의. 그 에큐메카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뭐 갈비탕 행당이죠. 이제 세상으로 말할 때 교회에서 백성을 교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 닭 잡아먹듯이 막 다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기도해요. 또요 기도합니다. WCC 단체도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그때가 목적이 아니고 그때 표면적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시대. 그럼 궁극적 목적은 예수 초림과 재림입니다. 신약이 문제지 구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는 말씀. 그래서 구약의 끝이 아니고 주님이 와야 끝이 난다는 초림 재림으로. 그래서 출애굽이 두 번이에요. 모세 출애굽, 예수 출애굽. 또 스룹바벨 70년 회복, 또 인간 정반에 또 스룹바벨 회복, 다시 연. 그 육체 구원, 영혼 구원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대 절기를 구약에 한번 하고 신약에 또 한다. 다시 또 한다. 이면적으로. 그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목적이지.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읽고 있어요. 근데 적용을 못해요. 그게 무엇인지를. 그 우리 거울인데. 그 우리 속모습인데. 솔로몬이가 바란 내 자신인데. 응? 이래서, 다시 은혜해서 끝을 맺겠다고. 그렇게 13만 4천만 이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다른 줄 알지. 그 외에는요, 별로야. 그러니까 성경은 맞지. 성경이지. 나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심을 품고 부르짖는 것은 악으로 가는 길이다. 마귀의 종이 됐다. 마귀의 신분은 것.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예배가 상달 안 되니 자기 탓을 모르고 내 동생 놈이 양을 잡아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것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동생을 없애버려. 그래서 돌로 때려주겠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질이거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악심을 품고 들여가서 돌멩이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 하나님 가인을 찾아왔잖아요. 가인아, 저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반역합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요, 하나님이 내 예 제사를 안 받기 때문에 신경질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요. 그럼 되는데, 모른다고 발뺌 했어요. 근데 네 동생의 피소리가 내 귀에 들렸단 말이다. 너 몰라, 진짜? 몰라요. 오리발렘입니다. 그게 악이란 말이지. 그 야곱의 생활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기 때문에 즉각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야곱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베델 강야에 잠자던 야곱이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약속했어요. 너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잖아. 네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같이 하지. 그런데 야곱이 일평생 살고 난 결과는 뭡니까?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우리 열조보다 못하지만은 130살까지 사는 동안에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고백했죠. 그게 우리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 가고 있어요. 이 세상 재미없어요. 소망 없어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저 산 너머 있는 안식 나도 밖에 하옵소서. 거기 가야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큰 전쟁 세일에 죽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용을 이기는 철장들 아들이 되려면은 죽기까지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못해요. 성령이 와서 해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지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다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복종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5절부터는요, 이기적인 선지자, 그 탐심, 선악과 탐, 미가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상태가, 지도자들이 모두가 욕심쟁이더라. 그 욕심이 선악과 욕심인데 지금도 있지요. 이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에 와서 이제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은 바울같이 됩니다. 바울같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5절 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유혹이지요. 어떻게 지도자가 왜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들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 선악과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밖에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한 사람은 마귀가 잡아쓰고 지뢰같이 집어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택해 쓰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교만하고 유명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가 남에게 뛰어나길 바라고 유명하길 바랍니다. 그건 사탄 생각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망신당해도
누명을 써도 욕을 먹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 입이, 이가 입입니다. 이빨인데 이에 뭐 물면은 그 먹는단 말이죠. 음식을 먹는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렇게 육적으로 먹고 마시면은 아 복받았다고.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막 죽일 마음 생깁니다. 그렇게 환영을 안 해주면은 막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참 선지는 환영 안 해도, 쫓겨나도, 고생이 돼도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그 거짓 선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권입니다. 교권. 교회 권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 선지가 지배합니다. 이것이 협상주의인데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이런 선지자,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가 됐다. 교회를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뭐 기업체냐? 아니다. 이게. 이런 선지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죽인다. 이게 가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낮이 있는데 낮은 하나님이고 밤은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붙였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이 묵시잖아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합니다. 성경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지요. 알려줘야 하는데.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유대인들 보고 야 너 진리 알아.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진리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원래 자유인이요. 우리는 남의 종된 정도 없고요. 우리는 포로도 안 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리 필요 없어요. 그 가짜입니다.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유입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요즘 마귀의 정권이 소위 포퓰리즘인데 이정희가 그 말했어요. 또 그 당수야. 당수가 이런 말했어요. 이번에 이석기 씨를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결의하면은 동의안 결의하면은 이 국회는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국회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자기들은 민주주의인데 왜 탄압하냐? 그럼 탄압하냐? 그 문제지 뭐니?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상이 예, 민중이 주인이지 자유민주는 아니다 이게요. 그게 노동자 농민들이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국가에 정말 복을 주는 정치인데 응? 남한 정부는 60년 동안 계속 나라를 망치는 정치였다는 거. 그래서 뒤집어야 된다. 문을 틀리고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통진당의 그런 사상이란 말이죠. 통합진보다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 가진 모든 단체한테 모여서 통합이야. 진보당이. 그래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이석기 의원이 정말로 내란 음모를 했느냐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요. 근데 또 나와서 자기들 이석기 씨는 아이고 그거 다 조작인 거야. 응? 그 국정원에서 조작했지. 나는 그런 말 한 게 없다는 거야. 아니 지가 말한 게 다 녹음이 돼 있는데도 그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그 녹취록 저 조선일보 조갑재 씨가 그 문서를 받아 들어가지고 신문에 이틀 올렸거든. 그 읽어봤어요? 그 다 나왔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아니다 하거든. 그렇게 이미 사상에 막 김치가 막 맛이 들었어 지금 공산당 김치가. 그게 못 고쳐. 자기 잘못 몰라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탄 역사고
또 종교적으로 마귀한테 취하면요 성경을 덮어놓고 마귀가 하는 대로 거짓말 따라가는 것이 평화공존이다 그 말이죠. 응? WCC 출발이 스타린으로 통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응? 그러니까 그들이 응? 초혼제도 하고 응? 이방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응? 그 조용히 목사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해놓고는 강단에 가서 나는 그런 거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다 녹취해서 그 동국대 강연을 써놨는데도 자기는 안 했다는 거라요. 그게 사탄이가 거짓말 박사요. 사탄은 거짓말 안 하면 사탄이 아니요. 응? 그러니까 다원론으로 가면서 WCC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김상만 목사 보고 응? WCC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김상만 목사는 교회의 대적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요. 그들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적이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대적이냐? 동성애 찬양한다 응? 또 다원론을 따라간다 응? 다 써놨더라고. 써놨죠. 읽어봤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희랑 같이 못한다. 이것이 WCC를 반대한 이유인데 그럼 WCC 대표자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해명. 그러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WCC는 다원주의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우리 회원 중에서 한두 명이 그렇게 한 사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는 다원주의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개변이거든요. 한 명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원주의가. 단체 속에. 원주의거든요. 하나님 주의와 반대가 다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하와가 따라갔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고요. 죽음의 세상이. 그럼 오메가에도 그 용이 또 정치 종교인을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 스룹바벨의 사명이 뭐냐. 멸공진리다. 멸공진리다. 미가서 5장 가면 나오거든요. 5장 보세요. 멸공진리 5장 5절에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는 우리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가 일곱 머리 대적이죠. 정치적으로 그 공산당이죠.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미혹으로 협상주의로 들어왔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이제 행동 계시인데 우리 궁들을 궁은 유다 왕궁이거든요.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게 협상 아니잖아요. 멸공이잖아요. 멸공. 아수르 오면 죽인다. 그것이 이사야는 37장에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에집트가 일곱 머리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박살냈잖아요. 유월절로. 그럼 초막절로 이제 아수르가 박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기는데 그럼 이렇게 성경은 싸우라 했는데 오늘 교회들은 예언서를 모르니까 아담같이 뱀의 말 듣고 우리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협상하고 살자 속았다 이 말이죠. 자 너희가 밤을 만난다. 지금 영적 밤중이거든요. 58년 계시록 9장대로 무지갱이 열렸어요. 그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개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 영적 밤중입니다. 그래서 마태 25장에 예수님이 신랑 올 때는 밤중 오신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에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 그 신랑을 영접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고요. 주먹전쟁이 아니고 진리전쟁, 영적전쟁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는 입에 뭐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쳐요. 그러니까 돈 따라간단 말이죠. 세상 따라간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둠의 세계, 영적 밤중, 암흑세계, 종교 암흑세계,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예언이 등불인데 등불이 꺼졌어요. 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종말을 못 보고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첫 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 첫대 교회. 해산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이 하늘로 갔다. 그렇게 용이 쫓겨 내려왔다. 용이 화가 나니까 예비처도 못 가고 들리도 못 받고 땅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자,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이란 것은 앞으로 될 걸 알아맞히는 게 점인데, 예언을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점을 못 친다. 이상을 못 본다. 그 말이죠. 하선 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 29장 10절에는, 아래를 치는 사람들은 반대 대적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언서를 줘도 유식한 자는 나는 봉해져서 모른다.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래서 28장 생소한 입술이 말할 것이다. 이사야가 생소한 입술. 그 당시 교권주의는 아수르 바벨론 온 줄 모르고 우상만 자꾸 절하고 있는데, 우상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밤을 주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졌다. 그 해가 없단 말이죠.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 백주에 담을 더듬어. 선지자가, 성경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 방마당 말세 사명이 없어서 자기 갈 길 가고, 말세 사명은 이때에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서를 읽고 들으라. 자꾸 읽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선교하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계시록이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의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열어서 보였으니까 이걸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8절은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마귀는 미혹을 해야 되고, 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지만은 뱀을 따라가 죽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서 역사하시니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고생이 많지만은 이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 사상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새시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래서 33살 살고 갔거든요. 그럼 내 세상은 아버지 집이 내 세상이지 이 마귀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능력이 크신데 나 저 제자를 좀 써주세요. 비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냥 물어, 내가 말하게 들어봐. 야,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 그러면요, 또 여우도 굴이 있지. 예, 여우가 굴에다가 숨지요. 근데 네가 나를 대단히 크게 보고 왔는데 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단 말이다. 방이 없단 말이다.
거처가 없단 말이다. 그래도 날 따라서 내 제자가 되겠느냐? 아니요, 제가 착각했으면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 유대서기관이 예수를 찾아와서 막 손을 들이막 떡이 쏟아지고 병이 났고 막 죽은 사람 일어나니까, 야, 저 사람 제자가 되면은 영광 좀 누리겠다 했더만은 방향은 어떻게? 그럼 선생님 방 없으면 제자가 방에 있겠어? 아이, 틀렸다고 도망갔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복주는데 자꾸 딴 데 먼 산 본다.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자꾸 마귀만 쳐다보고 세상만 보니까 하나님이 미갈 보내서, 야, 내 속이 답답하게 네가 좀 대신에 말해봐. 그래서 7장까지 말한 거예요. 어? 이 말씀, 하나님 중심이 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복을 못 받고 자꾸 용을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니, 그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지혜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느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선악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선악과가 있어. 시간마다 변해.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돌아서면 좀 기분 나쁘고 또 속상하고 그래. 뭐 그거 알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9절은요, 공의를 미워하는 일이 예루살렘 있다.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말이죠.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계시록 9장에 입맞지 못한 종들은 항충에게 잡혀가는데,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한다. 이 사탄이에요. 사탄에는 사사건건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립니다. 대적합니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강권 역사로 성령을 보내서 택해놓고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같은 역사입니다. 에집트가 모세를 압니까? 지금 에집트를 뒤집어 벗고 미디안 골짜기 준비된 종이 있는데 애그 정부는 전혀 몰라요. 요즘은 정보시대인데 전부 비밀 조사하고 전부 컴퓨터나 뭐 이런 인터넷으로 전부 사상검열하고 전부 뒤조사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조사하고 민주주의는 공산당을 조사하고 정보시대입니다. 정보가 빨리 들어오면 이기고 정보를 모르면 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쟁 그래. 그럼 하나님도 영계세계에서도 마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 알려주시고, 비밀을 먼저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마지막 비밀인데 세일만 교훈을 받으면은 육체를 변화시켜주고 이 땅을 찾아주고 참 안식을 주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 족속들의 두령들이 공의를 미워해. 그렇게 타락된 거예요. 공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공의를 미워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정직해야 되는데 꼬불꼬불로 리워야단 했단 리워야단. 이사 27장 용을 따라간다는 거죠.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 들어봐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을 피로. 너희는 교회를 죽이는 거야. 지도자들이. 이게 오늘 협상주의요. WCC, KNCC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래서 이사 1장 15절에 너희 피에 손이,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손을 씻으라. 너희가 예비하는데 우상 흥피했다. 너는 너희 백성을 죽였다.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스스로 씻어라. 창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피로 만들었다.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교회를 제약으로 건축한다. 그 제약의 도성이지요. 고의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면 따라갔다 이거죠. 우리 인도자는 오직 예수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준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준 것이 없다 했어요. 근데 다원론이 웬 말입니까?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게 따보시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단체다 그 말이죠. 자, 11절은 자, 물질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지. 이 피조세계 물질은 사람에 필요한 걸 준 것이지 그게 많다고 축복이 아니고 없다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두령은 머리들 지도자들 말이요 뇌물을 위하여 뇌물 이 정치 뇌물도 많잖아요. 뭐 대통령 되면 뭐 사과박스로 막 달러가 들어오고 그래도 돈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숨겨놨다가 전 대통령 다 드러났잖아요. 창피스럽게 말이에요. 뇌물을 받았다. 뇌물. 뇌물은 일이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뇌물이고요. 감사 선물은 고마워서 주는 게 선물이요. 선물은 받아도 돼. 뇌물은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을 받으면 안 돼. 그 이번에 원전 사건도 금년에 날은 뜨겁고 전기는 약하고 원전이 중단됐다. 알고 보니까 부속이 다 가짜더라 이게. 그 맡아 일한 사람들이 뇌물 받고 통과시켰다. 거짓말 쟁이들이다. 이게 한 사람 생명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높아진 사람은 자꾸 뇌물을 주니까 받아. 뇌물을. 이게 선악과 탐심이 있어서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안 받습니다. 뇌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두령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싹 돈 때문에 목회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사명이지 직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레위 지파들은 사명이지 그들이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목적은 돈인데 그건 속에 감춰놓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냐 하나님이야 속보인다 속보인다 넌 가짜다 너는 하나님 아니고 돈이다 너는 돈의 종이다 유물론이다 그 말이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게 잘못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는 심판이 없다. 이미 믿을 때 구원 다 받아놨다. 그렇게 심판은 이방을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심판 안 한다. 이런 말을 목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이제 700년 전에도 미가 선지가 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다 잡혀갈 것들인데 안 잡혀간다고 선지를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재앙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없어서 못 봤다. 그 영적 소경 기무거리죠. 지금 다섯 지나팔의 재앙입니다. 항수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따보시스가 웬 말입니까? 다 잡혀갈 건데 다 잡혀갈 건데 그걸 전혀 모르겠다 이게.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이 시온은 다이단국인데 솔로몬 성전이 바깥이 간음을 당하고 시온은 못 쓰겠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더니 마귀가 또 삼켜버렸네. 그럼 알파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하나님이 6일 동안 멋있게 만든 에덴 낙원을 골딱 삼켜버렸는데 알파인데 그 구약의 오메가는 솔로몬 성전인데 또 바벨론에 70년 잡혀 먹혔다. 그래서 술법을 떠났죠. 그 신약의 알파는 갈릴리 빛이 온 세계에 비쳐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또 용이 허락을 받고 검정 여기를 덮어서 전부 갈팡질팡 치약했다.
그때에 스룹바벨로 끝을 맺는다 그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다보시지가 5억 8천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갈아붙인다. 왜? 쓰레기 밭이다. 죽적이다, 죽적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응? 그래서 이런 말씀 설교 못해요. 다 구약에 지났다 그랬지 신학은 상관없다는 거요. 천만에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다시 하락했는데, 다시 연하락했는데, 왜 잔소리야? 주인이 예수지, 네가 주인이냐? 목사가 주인이요? 예수가 주인이지. 응? 주인이 예언을 주면서 다시 하락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가짜 종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종을 따라가는 양떼도 같이 죽는다 그 말이죠. 성전의 산은 시온산인데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렇게 교회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전부 가라지만 맺혀, 가라지만 죽적에만 모였다는 것. 그래서 교회 심판이 예언된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겠다. 그 모든 선지서는 90%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데 성취된 건 조금만 있고 심판과 세시됩니다. 심판하고 세시돼 간다는 것.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준다. 심판하고.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목적이 뭡니까? 가을이지요. 가을. 가을에 알곡이 되라고. 알곡 많이 되라. 죽적이 되지 말고. 농부의 마음은. 그래서 삼복 시절에 밭을 매주고 땀이 나도 풀을 뽑아주고 약을 쳐주고 농사를 기릅니다. 농사합니다. 잘 기릅니다. 목적이 뭐예요? 가을에 열매 되라고. 그런데 농사 집으면요 별일들 다 있어요. 가을에 날씨가 되게 뜨거우면요 열병이 식물에 열병이 있어요. 그게 도열병이라. 도자가 벼도자거든요. 벼에 목도열병. 벼가 이렇게 이삭이 올라오면은 그 목이 있어요. 목이 목안지. 그 목에 열이 붙으면요 열이 막 너무 세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삭삭한밖에 돼. 그러면 밑에 뿌리에서 진액이 못 올라가면요 결실을 못해. 그래서 하얗게 돼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도열병. 예?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사명인데 지금 다보시스가 도열병과 같아. 많은 교인들을 지금 흑암에 빠뜨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셨어. 그 우리 보고 야 내가 일곱 명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은해라고.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오. 아무도 받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고 힘도 빠지고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낙심이 될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렇게 학계 2장에 이렇게 하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일해야 된다. 여호수아야 니도 열심히 일하고 남은 백성들도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했지. 야 힘들거든 그만 뒤로 가버리라 하는 거 없지요. 힘들면 그만두란 말 없지요. 스스로 굳세게 일하겠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지고 일하시도록끔 성령을 보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구속론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흑암이 깊어지니 캄캄한 밤중이라 인간이 볼 때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절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 말씀드리고요. 19장 성가 부릅시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환난 온다 낙심 말라 이 고개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빈 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었나이다. 벌써 55년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고 흑암이 득세하여 악마 득세 시대가 되었나이다. 이 중에 살 길은 하나님 임박해 없사오니 이내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겠나이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시련의 시가 와서 종들이 힘이 없고 약해졌나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다 했사오니 인내 믿음을 주시고 시원산을 바라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곤해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저 산 넘어가서 안식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기입사님 11조 바쳤습니다. 감사금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새시대 축복으로 더하여 초대가정으로 왕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론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근속들 다 보살펴 주시고 시험의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광 돌리는 첫대 가장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